김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저희 K문명 포럼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소임을 본 후로 용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아이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전 인류적인 코로나19의 그 발생 이후에 많은 인류가 고통이 아주 심한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종교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모든 부분이 이제 그 바꿔지는 것 같고 더불어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인류도 코로나19를 이렇게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종교도 좀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달라져야 되고 인류와 중생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고 성지자도 그런 뜻으로 이제 적은 목소리로 적은 장소에서 적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담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철 목사님은 평소 제가 존경하고 아, 첫 번째는 그 함세웅 신부님이라고 네네. 그 신부님을 모시고 가졌고 그러시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모임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도 이렇게 담론을 이끌어 가시는 스님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종교의 그 본질과 성격이 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성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해석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길래 이 종교는 성스러움이 있는 것이고 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성을 통해서 삶을 해석할 때 좀 더 차원이 높은 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여지에 있든지 간에 더 성스러운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오늘 종교의 본질과 그 성격에 대해서 여쭙냐 그러면은 현대 문명과 더불어 과학 문명과 더불어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네. 또 다종교화되면서 그렇죠. 많이 이제 그 바뀌어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교의 그 역할도 좀 해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대 다변화되 다양해 다종교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아마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생명이니까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의 답을 요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아마 코로나 사태를 겪기도 했지만 또 세상이 변할 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아마 적응하기가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변하는 세상, 또 불확실한 미래, 또 개인의 삶에서 겪는 고통들 이게 인간의 존재를 자꾸 뿌리부터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이 종교를 갖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해가 근본이기 때문에 초월자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여건이 있든지 간에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에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종교 이외에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종교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가치 있고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퍼스트 펭귄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지난번 이제 한교청에서 이 퍼스트 펭귄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원래 펭귄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뛰어들기 전에
이제 거기에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천적도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 바다에 뛰어들기를 주저한다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뒤 힘입어서 같이 뛰어드는 건데 이제 용감한 선구자지요. 네.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울 때 네. 주저하지 말고 네.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데 먼저 뛰어들자 하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허들링이라는 말도 있어요. 허들링. 허들링이라는 말이 뭐냐면 혹독한 추위에 펭귄들이 추우면 서로 모여가지고 네. 몸과 몸이 연합해서 추위를 이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일 앞에 있는 펭귄들은 추위에 얼어요. 네. 그러면 바꿉니다. 네.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가고 또 서로 묶어서 모여서 온기를 서로 나누는 이거를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제일 밖에 있는 펭귄이 추위를 맞으며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돕자 하는 의미에서 허들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그 전략적 피보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니 그 뜻은? 그 피보팅이라는 것은 스포츠 용어예요. 아 그렇습니까? 스포츠 용어라서 한 발을 딱 고정시키고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흔들릴 때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삼고 예. 신앙의 본질을 중심축으로 삼고 이 시대에 필요한 면을 잘 보완하고 저 보듬어주고 그리고 채워가는 중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보팅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에 네. 기독교 인구는 적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감염된 환자를 돌보고 네. 치료하고 네.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네. 또 흑사병이 번졌던 그 시대에도 기독교인들, 참신앙인들은 그 사람들을 업어서 장례도 치러주고 치료했어요. 그때 만약에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면직시켰습니다. 최근에 근역사에 우리나라 콜레라가 돌고 그럴 때, 그럴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돌보고 또 여기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업어다가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고 장사 지내주고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뭐냐, 교리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교리가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건데 그 중심축으로 잡고 어려운 시대에 그 사역을 달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그 중심을 잊지 말아라. 그게 피보팅입니다. 그 한국 그 헌법에도 그렇게 종교는 자유면서 다양하면서 또 서로 이해를 해주고 서로 이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교회나 종교가 자기 규모나 건물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본질인 사랑이 중심이 돼야만 되는 거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인들은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동시에 오히려 방역도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이런 면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보고 더 정직해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예가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이 안 됐으면 다른 것도 안 됐다고 봐야죠. 네. 원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전부 다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기본에서부터
잘 성숙해 가는 건데, 미성숙한 면을 보고 많이 실망도 하고 또 상처도 입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 5천만 8천만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 목사님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리는 이제 다민족 사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현재 세계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한 240만쯤 되니까 네. 벌써 이제 그분들이 없으면 어려운 지경에 있어 여러 가지로. 그러나 사실은 원래 우리는 혈연으로 해서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착돼 왔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동시에 이제 종교들도 다양한 종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본질의 가치는 잊어먹지 않지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같이 협조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려울 때 이걸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들이라는 건 어느 종교를 갖든지 간에 본질 자체가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데 종교인들이 더 사심 없이 앞장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고 신앙이 아니면 그 일을 진심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좋은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 목사님, 이 포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한국 사회가 종교인들, 종교가 성직자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탈종교의 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자에 들어서 연구한 연구 논문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탈종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종교의 필요성을 더 깊이 느낀다는 겁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더구나 비대면 시대에 만남과 만남이 끊어지는 시대에 만남을 더 갈급해하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를 더 갈급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뀌질 않으니까 사람임에게 존재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종교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더구나나 이제는 기계 발전에서 서로 만나진 못하지만 다른 소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건물이든지 규모든지 사람의 숫자에 관심 없이 이제는 진정성을 사람이 원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진정성,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해, 이게 성직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다. 돈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서 성직자 이것을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중요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종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의 설명입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 탈종교 시대라 사람들이 종교와 멀어지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묻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생각해보면 종교를 더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종교의 전달 방식은 진정성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